안녕하세요. 커먼아인입니다. 뉴질랜드가 주요 와인 생산국이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이는 없을 것입니다. 2021년 수출금액 기준으로 탑10 와인 수출국을 보니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칠레, 호주, 미국에 이어 뉴질랜드가 7위를 차지했는데요. 하지만 생산량으로는 전 세계 생산량의 단 1%를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1819년 뉴질랜드 북섬에 최초의 포도나무가 심어지고 1840년대 영국인에 의해 뉴질랜드의 첫 와인이 생산됩니다. 뉴질랜드 초기 와인 산업은 유럽에서 건너온 많은 이민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죠. 1940년대 필록세라로 인해 많은 포도밭이 파괴되었으나 1950년대 와인의 열정적인 새로운 세대의 유럽 이민자가 건너오면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1960년대에 이르러 뉴질랜드는 재정비를 마치고 좋은 품질의 와인을 다시 생산하기 시작하고 1980년대에 말보로의 소비뇽 블랑이 국제 무대에서 주목받으면서 지금의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죠. 남태평양의 아름다운 섬나라 뉴질랜드는 전반적으로 해양성 기후를 보입니다. 남섬은 서늘하고 북섬은 조금 더 따뜻하죠. 조금 더 극단의 지역을 살펴보면 북섬의 오클랜드 주위는 아열대 기후이고 남섬의 센트럴 오타고 지역은 건조한 대륙성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일조 시간이 길고 밤에는 해풍의 냉각 효과를 누리는데 과실이 익는 시기가 길어 산도를 유지하면서도 당분과 풍미의 완숙도가 최고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산악지대가 많고 습기도 높아 전반적으로 포도 생산량은 적은 편입니다. 특히 남섬의 포도밭은 대부분 동쪽에 위치하며 섬 중앙의 산이 비를 머금은 서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에도 풍부한 강우량이라는 큰 위험 요소가 늘 존재하지만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이라 침수는 겪지 않습니다. 평지의 포도밭은 지나치게 비옥합니다. 순과 잎이 과도하게 성장할 수 있는데 캐노피 관리와 격자 구조물 기법으로 이를 관리하고 있죠. 이를 통해 햇볕을 최대한 많이 받도록 잎을 조절하여 포도의 당도와 풍미를 끌어올립니다. 이 분야에 있어 뉴질랜드는 선두주자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재배 품종은 1990년을 기점으로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밀러 트루가우와 까베르네 소비뇽이 가장 많이 재배되는 품종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소비뇽 블랑이 절대적인 생산량을 차지하고 피노누아와 샤르도네, 피노그리가 그 뒤를 잇습니다. 뉴질랜드의 간판 스타인 소비뇽 블랑은 톡 쏘는 듯한 아로마와 피망, 구스베리, 패션프루츠, 시계꽃 열매의 강렬한 풍미, 그리고 높은 산도의 특징을 보입니다. 더 따뜻한 북섬에서는 열대과일 풍미가 더 강하고 남섬은 산도가 더 높고 녹색 피망과 구스베리 풍미가 더 두드러지죠. 이 독특한 풍미를 지키기 위해 서늘한 온도에서 비활성 용기를 사용하여 발효하며 일부는 오크 숙성 스타일로 생산하기도 합니다. 피노누아는 서늘한 남섬 지역에서 주로 재배됩니다. 라즈베리, 체리 등 강렬하고 풍부한 과일 풍미에 부드러운 질감과 잘 익은 탄닌을 보여주며 종종 알코올 도수가 높게 표현됩니다. 다재다능함의 대표 주자인 샤르도네는 다양한 스타일로 널리 생산되며 우아하고 농축된 과실 풍미가 입안 가득 채워집니다. 그 외에도 피노그리, 개브르쥬 트라미너, 리슬링 등 화이트 품종이 최근 큰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따뜻한 북섬에서는 카베르네 소비뇽과 메를로로 만든 와인도 생산합니다. 포도 품종, 빈티지, 생산지 정보를 레이블에 명시하기 위해서는 국제 규격에 따라 해당 와인의 85% 이상이 해당 포도 품종, 빈티지 또는 생산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합니다. 영상을 준비하다 보니 뉴질랜드의 상큼한 소비뇽 블랑 한 잔이 간절해지네요. 여러분도 와인 타임 시작하시죠?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